늘 김치 담가 먹을 땐 좋은데요. 네. 요 속에다가는 제가 사과도 집어넣고 찬밥도 집어넣었어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젓갈, 액젓도 집어넣으셔야 되고 네. 고춧가루도 하셔야 되고 마늘도 다진 거 네. 같이 그대로 섞으셔야 네. 되면 네. 김치 양념장 만드시는 것만 해도 재료가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네.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다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예. 사과도 집어넣고 찬밥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에는 찹쌀가루를 넣는 것보다 밥을 집어넣는 게 아. 알다리 김치 했을 때 양념이 착착 엉겨붙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분리하셔가지고 네, 분리하고 이건 또 뭔가요? 오늘 우리 이거 고급 사양에도 안 주는 네. 이걸 드리는데 이거는 무조건 푸는 거 계란 푸는 거 밀가루 푸는 거 빵 반죽 다 돼요 이거. 이것도 생크림 네. 같은 거 만드실 때도 그럼요. 한쪽 방향으로 저으실 네. 필요 없이 거품기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다리 김치 할 때 네. 김장 할 때에도 밥을 집어넣고 하게 되면 양념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는 거죠. 덩어리진 거 없죠.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핸드블렌더 세트도 받아가시고 네. 저희가 다지기 이제 전용 컵이 가는데 네. 물론 탈수기도 갑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다지기 종류는 마늘 다지기예요, 선생님. 오, 예. 이 속에는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저속으로 돌아가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을 다지는데 이거는 요리 선생이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 네. 요리 선생 뿐이 아니라 밥해 먹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대면은 예. 보실래요? 요 마늘을 여기다 갈아야 그러니까 다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보통 마늘을 믹서기 잘못 가셨다가 네. 곤죽 생기거나 물이 생겨가지고 아마 나중에 다져놓고 후회하신 분들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우 씨? 뽀송뽀송해요. 여기 보면은 물이 안 생겼잖아요. 네. 마늘을 이렇게 다져놔야 음식을 했을 때 정말 맛있는데 네. 제가 우리 그냥 믹서기에다 이렇게 갈은 건 이렇게 됐어. 이거는 약간 색깔이 변했어요. 네, 이거는 2, 3일만, 물이 생겼어요. 2, 3일만 돼도 이렇게 색깔이 갈변이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칼날로 다진 거는 일주일이 가도 색깔 변함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저감 회전, 네. 회전 방식으로 진짜 네. 물이 생기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다져주는 거 중요하고 여기 봐. 채소 다지는 거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돼지고기 다져가지고 왜 이제 애기들 좋아하는 동그랑 때 햄버거 스테이크 만드실 때도 떡갈비. 김치 다져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네, 좋기만 해요. 그렇죠. 너무 잘 쓰기 때문에 어머님들 정말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분쇄하신 거 보셨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갈아내서 바로 마시게 되는 네. 그야말로 진짜 믹서기. 네. 근데 갈아 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저는 층분리가 안 되게끔 네. 한번 원액망에서 걸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먹는 김이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요새 밀감이 정말 싸요. 밀감 넣으시 네, 밀감 넣고요. 예. 생강 한 쪽. 생강 한 두 쪽 네. 넣으실까요? 네, 그렇게 넣으면은 요새 환절기 때 너무 좋은데요. 넣자마자 벌써 나와. 이게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안에서 왜 이제 밀감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보면은 네, 가운데 하얀 심지나 이런 거 있죠. 네. 먹다 보면 이런 게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질 네. 수 있는데.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원액망에서 걸러주면 자, 보세요. 요렇게 요거 봐봐. 오, 진하죠. 수돗물처럼 그냥 좔좔 그냥 원액이 쏟아지는데요. 세상에. 요새 같은 환절기 때는 밀감하고 생강이 만나면 너무 근사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층분리가 나중에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한번 걸러준 거는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맛보시려고요? 밀감에다가 이 생강 향이 딱 들어가면서 네, 숙제 받는 기분인데요. 저 자신 있어요. 목롱 김도 좋지만은 거기에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아가지고 와우. Wow.